자, 그러면 바로 강연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김희 교수님과 또 최현용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분들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김희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교수이시고요. 홀로그래피, 3D 광정보 처리, 또 전산광학 등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십니다. 또 최현용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초고속 레이저를 이용한 원자 단위 반도체 소자 위상절연체 연구와 메타물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때보다 젊은 두 교수님이 나오셨고요. 또 김희 교수님은 제자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었을 때 또 감회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수업 같은 느낌이셨나요? 아니면 또 강연으로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다른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교수가 되고 나서는 밖에서 강연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수업 때는 굉장히 빠르고 어렵게 진행을 하시는데 강연하실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 그 소개하신 44명의 박사를 배출했다라고 했던 그 44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최현용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여기 앞에서 앉아서 이제 강연하는 걸 지금 들었는데요. 이 청중분들이 되게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범호 교수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바로바로 답변을 주셔가지고 좀 딱딱한 주제였긴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강연을 하셨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쉽게 강의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토의의 주제 세 가지는요. 두 분 패널 교수님들과 또 저희 카오스 재단에서 고민한 끝에 세 가지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좀 메타물질이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 주제 뽑는 데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강연 들으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먼저 띄우겠습니다. 궁금하셨죠? 투명망도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있으면 사실 것 같지 않아요? 어떠신가요? 저도 뭐 살 수만 있다면 사고는 싶은데 투명망도 과연 당신은 구매할까라는 내용으로 재밌게 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투명망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희 교수님께서 주제로 뽑아주셨는 게 아니고요. 최현용 교수님께서 뽑아주셨죠. 네네. 자, 최현용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주제로 왜 뽑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통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면은 그것이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은 홍보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이라도 이게 실현이 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맞아요. 착각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투명망도가 금방 현실이 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런 그 가시광선 저희가 느끼는 이 자연계의 빛이 굉장히 많은 파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파장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근데 이런 투명망토는 단일 파장, 딱 하나의 파장에서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투명망토를 개발했는데 사겠느냐라고 하면은 100% 뻥입니다. 네. 거짓입니다. 네. 근데 사실 영화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투명망토가 곧 개발될 것만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것들은 학계에서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게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닌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런 그 투명망토 기술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는 사실은 좀 더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내용 좀 들어보니까 그 느낌 오지 않으세요? 망토를 쓰면 밖에서도 내가 안 보이지만 나도 밖이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투명망도가 필요한 건 나는 보이고 너희들은 나를 보지 말아라 이 의미인데 이게 구현이 가능할까요? 완전히 안 보이는데 나는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되나요? 김희 교수님이 대답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투명망도
과학 연구는 언제나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투명망도가 다 개발이 됐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또 보이게 하려면은 이 빛이 이제 밖에서 오는 거는 피해가고 안에서 나가는 거는 또 그러니까 아 반대네요. 제가 잘못 말했는데 안에서 보게 하려면 이제 밖에 있는 빛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피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좀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어떤 효과 그런 것도 사실은 메타머티리얼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이렇게 에이시메트릭한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빛의 흐름 우리 그 전자 소자에서는 이제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명망토를 둘러싸면은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거를 뭐 좀 이렇게 차단시켜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인데요. 좀 더 연구를 해야겠죠. 교수님 또 첨언해 주실 내용들이 있나요? 예, 그 최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러한 메타 물질을 이용한 투명망토는 상용화되기는 좀 아직 요원합니다. 아직은 이제 과학적인 단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세계적으로 매우 이제 뛰어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망토로 가릴 수 있는 물질의 크기는 뭐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이고 또 그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다 줬을 때 다 투명망토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한 목적으로는 응용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뭐가 있냐면은 스텔스 아까 강연 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텔스가 있고요. 그 특정한 주파수의 전자파에 대해서 그 레이더에 사용되는 그러한 전자파에 대해서 그 파종을 아주 얇은 구조로 완전히 흡수를 한다든가 하는 스텔스 기능.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어떤 이 소나파를 또 얇은 이 잠수함에 붙은 얇은 층으로 완전히 흡수하는 그러한 메타물질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또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회사도 그런 걸 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에서 벤처도 생기고 한 것은 안테나입니다. 안테나에 우리 휴대폰에 쓰는 그러한 전자파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인 안테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는 효율적인 안테나가 되려면 파장의 한 반 정도 크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구조물을 가지고 안테나 전기 신호를 안테나로 해서 전자파로 바꿔주는 효율을 뭐 95%까지 높인다든가 하는 그런 메타물질 안테나들 이런 것들은 뭐 상용화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일정한 특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투명망도로는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거의 대부분 군사 목적이네요. 네, 그거 제가 조금 예, 저도 이제 이런 연구를 좀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전자파로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저희 나라의 공군 전투기가 이렇게 북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상대방이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전자파를 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메타 그 투명망토의 원리이긴 한데 사실 이제 아까 이병욱 교수님 뒤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더 어려운 기술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전투기가 가면은 그거를 반사돼서 나오는 그거를 잡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전투기 엔진에서 나오는 그 열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가 요즘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차피 비행기를 볼 수 없지만 열 카메라로 보게 되면은 비행기가 보이죠.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열을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그런 이제 연구는 굉장히 이제 그 응용적인 굉장히 좀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연구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속 투명망토는 아니지만 다양한 종류의 투명망토는 연구가 되고 또 개발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언젠가는 좀 상용화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투명망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최현용 교수님께서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김휘 교수님께서 주신 주제입니다. 빛보다 빠른 빛은 가능한가?
저 아까 주제 이거 처음 받아봤을 때 문법상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문법상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질문이긴 한데요. 어떤 이, 내용의 주제를 네, 이게 강연자료에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제 저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찝어. 네, 근데 이게 뭐 오류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빛이 빠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진짜 빛의 어떤 게 빠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빛이 빠르다 그러면은 빛을 이렇게 쭉 펼쳐 보면은 빛이 처음으로 진행할 때 그 맨 앞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빛이 지나갔을 때 뒷부분에 이렇게 에너지가 꽉 차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뭘 빛의 어떤 그 속도라고 하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병호 교수님께서도 아까 이제 굴절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0의 인덱스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굴절률이 0인 거. 굴절률이 1보다 작은 것도 말씀하시고 음굴절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굴절률이 이제 빛의 속도와 관련된 거니까 이제 굴절률이 0인 경우에는 사실 빛의 속도가 이제 무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한으로 빠른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보다 작은 거는 빛의 속도가 우주 공간에 있는 빛보다 빠른데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까 투명망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그 빛보다 빠르게 이렇게 확 움직이는 그런 어떤 파동의 어떤 모습도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음굴절에서 이렇게 빛이 꺾일 때 사실 공간상에 있는 빛의 파동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요 수평면의 어떤 그 이동도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도 빛보다 빠른 그 위상의 속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빛보다 빠른 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라는 질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뭐 답도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럼요. 주제를 주셨으니 답도 주셔야죠. 네, 이제 그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카데믹한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다 해주세요. 네, 일단 그 가장 이제 현상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아까 그 그림을 좀 보면서 하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시간이 허락된다면 네. 슬라이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아까 한참 말씀하셨던 요거 내용인가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빛이 이렇게 쭉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꺾여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빛이 저쪽으로 쭉 그 점점 이렇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쭉 전파되는 건 천천히 가는데. 이제 끝단부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막 생성돼서 파동이 막 진행하는 걸로 보이십니다. 지금 이미 지나간 그림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여기 경계면 그러니까 공기하고 음굴절의 경계면을 보시면은 이 수평 방향으로 파동이 움직이는 건 빛보다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지금 저게 이제 자연적으로 맞는 현상인데 빛보다 빠르죠. 자, 저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미 에너지가 그 에너지 자체 빛의 가장 앞단이 점점 전파되는 것은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파되고 나서 빛이 충분히 이제 에너지가 존재하는 이제 충전된 그런 공간에서는 빛보다도 훨씬 빠르게 위상들이 그 어떤 패턴들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속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수는 없지만 일단 에너지가 쫙 찬 상태 그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빛보다 빠른 현상들이 막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위상의 속도고요. 그리고 아까 투명망도 시뮬레이션을 그 컴퓨터 전산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저게 이제 빛의 속도거든요. 그런데 그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빛이 충전된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 뒤쪽 영역에서는 빛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 에너지의 가장 그 빛의 가장 앞단은 그 투명망도 물질 안에서도 더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에서는 이제 빛보다 빠른 현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때는 이제 빛보다 느릴 수 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빛이 진짜 빠르다는 의미는 이제 빛의 에너지나 아니면 정보가 이렇게 빨리 간다는 의미고요. 에너지가 꽉 차고 빛이 온 세상에 충만한 상황에서는 이제 위상도 굉장히 빨리 빛의 어떤 파동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뭐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사실 얘기가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전제 조건이 붙었어야 되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에너지의 속도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좀 이제 너무 어렵게 아니요 저는 교수님 말씀 다 이제 이해하기는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1번 사람 1, 2, 3, 4, 5번 사람이
다 자기가 뛰는 속도가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근데 다섯 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아무래도 다섯 명이 가니까 잘 제일 빠른 사람보다는 다섯 명의 속도가 느려지겠죠. 뭐 서로 뭐 손 잡고 가니까요. 네. 이제 김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빛이 전달되는 그 속도는 그 다섯 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뛰어가는 그 속도입니다. 근데 그 내에서는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네. 바로 위상이죠. 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뭉탱이로 이렇게 가는 속도는 항상 이제 빛의 속도로 정해져 있지만 그 내에서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사실 다를 수 있다. 그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좀 더 말씀 더 쉽게 말씀드려요. 쉽게 말하기 대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께서. 이게 이제 위상 속도가 빛의 속도가 빠르다 더 빠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혼란이 사실 제가 대학교 2학년 다닐 때 이병욱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30만 킬로미터 저기 멀리 있는 부분에서 이걸 막 흔들면 빛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만약에 30만 킬로미터보다 훨씬 멀리 있는 부분까지 빛을 비친다면 여기서 흔들면 그게 훨씬 많이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그 진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를 그 전달하는 거냐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지점인데 여기 동시에 그 불을 딱 켰습니다. 동시에 불을 딱 켜는 순간 여기하고 여기에 그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속도는 거의 0이죠. 그러니까 그 속시간은 0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무한히 빠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시에 켜졌다 뿐이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너지가 간 건 아니거든요. 그냥 동시에 그냥 그 스테이트가 켜진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차이에 대한 속도를 얘기하는 게 위상이니까 빛보다 훨씬 빠를 수 있고 동시에 켜지면 되는 거니까 동시에 켜질 때는 아주 빠른 거의 무한으로 빠르게 우리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여기서 의미 있는 어떤 정보 또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빛보다 느리지만 왼쪽하고 오른쪽 손에서 동시에 이렇게 내가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이 둘 사이의 상태 차이는 거의 완전히 빠르다 이거죠. 그 두 개를 비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다른 또 설명도 많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지는 네. 것 같아서 마지막 네. 정리를 그럼 또 이병호 교수님께서 더 쉽게 네. 해주시겠어요? 네, 훌륭하신 아인슈타인께서 말씀하시길 빛보다 빨리 정보가 전달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하신 내용이 빛보다 빨리 정보가 또는 에너지가 전달될 수는 없고 그 내에서 파면이 마치 가는 속도가 빛보다 빨라지는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물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양자역학에서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빛에서도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이 원래는 못 건너갈 구조인데 건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진공중을 못 건너갈 구조인데 건너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의 펄스 세기 모양이 이와 같이 되는데 그걸 건너갈 때는 약해지는데 앞부분은 덜 약해지고 뒷부분은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빛의 이 펄스의 가운데 위치는 그냥 지나가던 것보다 더 앞당겨서 지나가서 마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간 것처럼 보이는데 맨 앞에 앞단의 속도는 더 빨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그런 아인슈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빨리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해결이 좀 되셨나요? 그냥 딱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세 분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아 당연히 빛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맞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 주제는 재단에서 제안한 주제입니다. 올려주시죠. 메타물질에 대한 메타적 논의.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인가? 라고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뭐 강연을 들어보니까 메타물질이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쓰일지까지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양하게 쓰일 것 같은데 여러 학문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메타물질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죠.
네,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메타물질 할 때 메타는 그리스 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비안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넘어서는 지금 우리 그러한 것이고요. 메타물질이 그냥 과학이나 공학적인 면에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 관계됩니다. 꼭 빛이나 전자파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향학 또는 뭐 어떤 그 뭐 지진파도 심지어 있을 수 있고 열역학 등등에서 또 반도체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포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분야가 관계되기도 하고요. 또 뭐 인문학이나 철학적으로는 글쎄요, 뭐 제가 그건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파장보다 작은 패턴들을 변화시켜서 그 빛이 느끼는 어떤 성질을 많이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특성을 보이고 또는 글쎄요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까 투명망토는 우리가 물체를 보는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인가요? 하여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보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네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강연 후반부에 홀로그램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올해 스페인에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건물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에 항의하는 뜻이었던 거죠. 집회를 하려면 한국도 미리 신고를 하고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지하니까 그냥 모이는 걸 금지하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홀로그램으로 시위를 하겠다 이런 걸 보여줬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메타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분야 또 사회적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우선 이런 홀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 네, 아까 그 강의에서도 나왔듯이 그 이제 빛의 그 물체가 이제 그 여기 있는 물체가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물체가 진짜로 저한테 보이는 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서 반사하는 빛이 저한테 오는 거니까 이 물체를 실제로 놓지 않고 이 물체가 만들어낸 빛을 그대로 뭐 어떠한 뭐 평면이든지 거기서 만들어내면 저는 이제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은 실제 이 패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홀로그램은 이제 그 빛의 위상하고 파장을 그 진폭을 잘 변조시켜서 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굴절률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굴절률을 아주 작게 세밀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그 홀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아까도 그 과학 얘기만 하시고 인문학적 접근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슬쩍 안 물어보고 넘어는 갔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이번 주제에서는 조금 정치적이나 이제 또 경제적인 방법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뭐 그.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아주 그 저희가 그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자체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그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화석 연료를 막 써가지고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굳이 이제 실제로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그 사람과 인터넷 이렇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한 그 에너지를 쓸데없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축약하는 저 메타머티리얼도 기본적으로 공간을 이렇게 축약하고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투명망토가 그런 원리인데 이 홀로그램의 어떤 의미도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 부분을 이제 가까이 갖다 놓으면서 공간을 축소하는.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고 생태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과거와의 문제인데 시간도 축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와는 우리 멀지만요. 과거의 영상들을 저희가 느끼는 실제적으로 느꼈던 것을 홀로그램에 비교한 다음에 현재 보게 된다면 과거와 현재의 시간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홀로그램이 지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자꾸 영화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진짜 사람같이 구현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와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나 실사와 비슷하게 구현이 되나요? 갑작스런 너무 질문을 드렸나요 제가? 예상이 없었던 질문이라 제가 사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쪽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단일 시점에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딱 단일 시점에서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잘 구현되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가까운 상용화가 뭐냐 했을 때는 헤드 마운트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안경 같은 뭐 구글 글래스 같은 거 요새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홀로그램이 적용되어서 응용이 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응용, 가까이 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보는 이 홀로그램 때문에 이 홀로그램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일반인의 눈높이가 스타워즈 너무, 같은 네, 스타워즈나 네. 레나 공주가 이렇게 공간에 둥실둥실 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구현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어려운데요. 일반인들은 이제 그게 이제 홀로그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눈높이 맞추는 것 때문에 아유 뭐 엄청 힘듭니다.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홀로그램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제 김희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냐 지나갔군요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저거 홀로그램이 아닙니다. 근데 신문 기사는 홀로그램이라고 났지만 이렇게 그물망에 프로젝터로 이런 상을 비친 겁니다. 이제 저런 거를 이제 이렇게 멋있어 보이려고 홀로그램이란 말들을 막 쓰는데 실제 홀로그램은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홀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요새 나온 말은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돌 홀로그램 공연장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사 홀로그램이고 실제 홀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시간 이야기를 하셔서 잠깐 생각난 건데 그런 이 투명망도를 시간에 대한 투명망도를 만든다는 제안하는 그러한 이론 논문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제 전공과 좀 너무 멀어서 너무 심오한 물리가 요구돼서 여기 오세훈 교수님이나 정하훈 교수님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메타 물질 같은 것을 해갖고 시간을 시간에 대한 시간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투명망도 그런 것도 이런 논문은 나와 있습니다. 예상을 했던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조금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와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고 위원장님께 좀 마이크를 드리면 간단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에 관련된 투명망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냥 물리학자라고 뭐 물릴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식합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있었나? 뭐 이 사람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두 사람 물리학자랑 모르는 거고요. 아마 이병호 교수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최고 권위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야가 워낙 네, 너무 다양하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워낙에 뭐 과학이라는 게 방대한 분야를 가지고 연구하시니까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했네요. 제가 지금 잠깐 땀이 났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조금 잘은 모르는데요. 네네네. 저도 잘 분야 전공이 아니라서 말씀 안 해주신 네. 게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잘 완전히 잘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교수님들께서요. 이제 그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광학에서는 그 시간과 공간의 어널로지 이제 비교가 유사하다라는 그 특징이 있는데 공간적으로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렌즈가 있으면 이제 포커스 뭐 이렇게 포커싱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시간상으로도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스페이셜 템포럴 옵틱스라고 해서 그런 이제 두 가지 시간과 공간에 두 가지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메타물질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메타물질은 공간적으로 있는 어떠한 그 형태를 인위적으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이제 가장 쉽게 만드는 거는 이제 그 대칭성을 깨는 겁니다. 아까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나선 구조도 있고 뭐 기러기 모양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 대칭성을 깬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에 대한 대칭성 그냥 깨버리면 사실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공간적으로 저희가 이상하게 만든 거를 시간적으로 저희가 이상하게 못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수학적으로는. 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제 세 가지에 대한 토의를 마쳤습니다.